지난 방송에서 제가 미국에 대한 부채 말씀을 드렸고, 부채에 연결된 국채금리 말씀드렸고, 국채금리에서 어디로 넘어갔나요? 기준금리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자 부담으로 일단은 기준금리를 3.0에서 3.5, 제가 보기에는 한3.0 정도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3에서 3.5%, 이거는 무조건 지킬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 시장은 지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인플레이와의 전쟁. 미국이 인플레이와 전쟁은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노란톡방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셨고, 또 방송상에서도 이제 공개 방송상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던져 주셔서 제가 잠깐만 좀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부채를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개념을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의 정부 부채에 관해서 정부 부채 총량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주 월요일 방송 못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신세계 리턴즈 다시 보기 되니까 월요일 거 일단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자 저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19년도 뉴스를 제가 좀 하나 따온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금리 기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부채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바뀔 때이 부채 버블이 터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2년 전에 기사를 일단 보시면, 이때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였고요. 금리 인하하면 부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사에 나왔죠. 아, 금리가 인하되는,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 기조에 들어가면 부채 총량은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1% 인하하면 연간 200억에서 25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내립니다. 국채금리 내려갑니다. 국채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 총량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 이 개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 좀 자세히 들으시고 생각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경제기사 보시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미국의 부채 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최신으로 일단은 30조 원 넘은 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회색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 금융위기 전에는 부채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했다. 그렇죠? 금융위기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전 시대보다는 올라갔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시기를 보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공급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부채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도. 자, 1, 2, 3번 시기입니다. 3번 시기로 넘어가 볼까요? 부채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졌죠. 부채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졌고, 지금 어떻습니까?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가는 초입의 단계다. 자, 부채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부채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게 부채 총량이죠, 여러분. 그죠?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더한 부채 총량의 고금리 기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년에 내야 될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자. 자, 그럼 이자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요걸 먼저 보시면, 자, 21년입니다. 2021년에
29.5조 달러의 부채가 있었을 때 5,6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5,600억 달러. 자, 곱하기 1,280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에 평균적인 우리 국채 금리가 약 1.5% 정도라고 산정을 했을 때 얼마였죠? 5,600억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3%가 넘어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순 계산으로 해도요, 이거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1,000조가 넘어갑니다, 한화로. 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자,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도 곱하기 2가 넘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내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 기준금리 3에서 3.5%라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저는 항상 시장이 침체가 와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그리고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은 하지만 끝까지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장을 뚫고 올릴 수는 없어요. 브레이크를 거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3에서 3.5%라는 것을 이미 페드에서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자, 나스닥 차트를 일단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3%에서 3.5%로 고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조금 묻어두셔도 된다. 왜냐? 7%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내야 된 이자 비용이요. 3배, 4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앉아서 나가는 돈이 1년에 1,400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엄청난 비용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리에 대한 브레이크, 국채금리에 대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 된다. 그 연말까지 3에서 3.5%다. 자, 그런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나스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만 포인트는 건드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세적으로 보면 만 포인트는 일단은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 만 400에서 만 500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박스를 친 요 구간인데요. 자, 일단은 만 400에서 만 500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이제 산정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2750과 2450을 산정해 드린 기법으로 보면 1400에서 1500까지는 일단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반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서 자, 반등의 시점은 한 12000포인트까지 일단은 제가 보고는 있는데요. 자, 120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만 포인트를 깨려는 도전을 아마 할 것이고 이 도전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9700에서 9800포인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입니다, 여러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런 모습 일단 보이고 자, 11월에 우리 중간선거가 있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140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는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연말까지. 이게 일단은 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일단은 만 포인트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자, 변수가 하나 좀 생긴 거는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뭐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따가 한국장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한국장 2220포인트에서 2270포인트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최하 2220포인트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2340포인트였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 지금 한 70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죠? 2340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장의 변수는 지금 조금 있다. 조금 더 빨리 올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잠깐 내리고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거를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7월에는 그러면 왜 자이언트 스텝을 안 가고 빅 스텝을 예상을 하느냐? 자, 시장의 충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경기는 하강을 해야 하고 실업률은 올라야 물가가 잡힌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상품에 돈을 쓰면은 그 상품은 그 돈의 값어치를 해야 되죠.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2022년 차트를 보시면, 자, 제가 선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2022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섹터를 첫 번째 섹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섹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와 두 번째 섹터를 나누는 기준은 자이언트 스텝 0.75%입니다. 자, 제가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한다,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5월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추세적으로, 자, 1번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시장은 왜 하락을 했나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그 효과로 하락을 했나요?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랐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지수가 하락을 한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예요.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1번 섹터와 2번 섹터는요,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금리 인상, 어떤 정책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다. 하지만 2번 섹터는 다릅니다. 0.75%를 올린다고 하니, 0.75%를 진짜로 올리니, 아,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색깔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75%로 시장이 하락한 걸 페드가 목도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월에 0.75%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도 시장은 어떻다? 그래도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요? 하방으로 반응을 하리라.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나스닥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